이 친구가 정벌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? 일단 바로 방종해야지. 정벌 아니죠? 자, 연결했습니다. 아니요. 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컨텐츠는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? 아, 팡이오 컨설팅 베리스토어 팡이오. 네, 그거 당첨자분이 오시는데요. 저도 시청자분이랑 방송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나 오시면은 아 오늘 200만원 스피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금 오셔도 괜찮으실까요? 네네. 어, 네네.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. 야 여러분들 시청자분 아, 오셨습니다. 와 200만 당첨자. 어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아니 안녕하세요. 저는 스카니아에서 현재 250일 섀도우 학생 중인 26살 유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 그 팡이랜드는 아니죠? 아, 네, 팡이랜드 아니에요. 어, 다행이네요. 팡이랜드였으면 진짜 소리 나왔어요. 예. 아, 네. 와, 키가 몇이세요? 키 커브이시는데? 저 76. 어, 저랑 똑같네요? 네네. 아, 한번 같이 한번 서볼까요? 아, 진짜 어? 사람들이 76을 안 믿으니까 아, 조금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. 어, 자, 아, 그냥 다시 앉을게요. 아, 네. 예. 자, 95,000 데이를 뚫었습니다. 와, 자, 너무 축하드리고요. 메이플의 현질 얼마나 하셨어요? 메이플 제가 한 300까지는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300 이후로부터는 다 까먹어가지고 한 400은 확실히 넘는데. 몇 년 하셨어요? 메이플은 이제 한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아 1년 정도 400만원 그래도 과금럿이네요. 그래도 6개월당 200인데 6개월을 벌었네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섀도우 보스 괜찮나요? 아 섀도우 보스 문제가 너무 많아서. 어 약보하시나요? 야 근데 혹시 지인분에 그 넥슨 직원분 계세요? 아 아니요 아니요 직원분. 오 그 당첨되시자마자 미라클 타임 뜨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요. 저는 공교롭게도 등어 말고 많아요? 사실 근데 윗잠 거의 아. 레전이긴 한데. 아 윗잠 거의 레전인데 에디셔널은요? 네. 에디를 좀 많이 해야 돼요. 오 그러면 등어 할게 많네요. 기회적이네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저 실물 어때요? 실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캠이랑 똑같다고 제가. 아 이거 거북목이야 조금 있으신 것 같네요. 어 이분은 제가 좀 현질을 좀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매소 좀 있으니까 지금 통장 잔고가 없는 상태인데 어, 매소는 좀 있어요. 예. 거북목이라 했어요? 아, 취소할게요. 아 200만 원만 해주겠습니다. 이 친구가 정벌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? 일단 바로 방종해야지. 정벌 아니죠? 자 스카니아십니다. 일단은 아이디 검거부터 들어갈게요. 혹시 몰라요. 팡이 존슨 땡땡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자 보겠습니다. 어, 막 진짜 정벌 있는 거 아니야? 아 정말. 하나전. 오. 이게 본캐링인가요? 네 본캐링입니다. 자 뭐 캐릭터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아이템 하나하나 좀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아 네. 자 일단은 제가 그 대리 템셋 같은 거 많이 한 거 아시죠? 아 네 저 전적으로 정말 전문가예요. 전적으로 믿고 일단 제 멘트도 아시네요.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일단 엠블렘 이거 큐 바꿔야 돼요. 우리 이거 먼저 할 거예요. 에디 또 하고 싶은 거 일단은 있으신가요? 저 탈벨 윗잠. 아 탈벨 윗잠이 일단은 10성치고는 좀 낮으니까 일단은 추옵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. 요거를 일단은 27% 윗잠을 갈아버리죠. 어, 네. 네 윗잠을 27% 갈아버리고요. 근데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. 우리 엠블렘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. 일단 MVP 한번 보겠습니다. 해리. 오 브론즈 아오. 아니야 오히려 좋아요. 이러면 한 방에 달려가잖아요. 아 그렇죠. 잠시만 우리 탈벨을 먼저 하자 엠블보다. 미라클 타임이니까 일단 등업을 해야 되니까. 네 탈벨을 먼저 합시다. 네 지금 미라클 타임이라 한 3세트 아니면은 제가 볼 때 가거든요. 레전드리. 3세트요. 저 팡이에요. 네. 솔직히 3셋으로는 좀 힘들긴 해요. 3셋은 좀 무리긴 했어요. 네, 좀 무리긴 했죠. 우리 본준이 한 몇 셋으로 갈 것 같아요? 한 5셋 이건 됐어. 5셋? 오케이. 5셋 좋습니다. 어, 양심 없으시네. 어?
오 일단 일단 멈출까요? 아니 아니. 그렇죠. 왜 좀 가야죠, 그죠? 그렇죠. 이런 마인드 좋아요. 오 크게 되십니다. 예. 알려줘. 아 원기 형님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이거 등업 왜 이렇게 안 돼요, 미라클 타임? 야 이거 존나 안 간다, 진짜 큰일 났네. 저 이거 왜? 그렇지! 야! 레전더리! 아, 너무 좋아하는데? 야! 지금 오시고 나서 제일 좋아요, 세션!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, 그죠? 얻어가는 거 있으면 큐브 하면 안 된다고요? 그러면 재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미라클 타임이라고 해서 200만원 충전한 걸 전부 다 미라클 타임을 등업만 목적으로 하면은 별로일 것 같아요. 왜냐면 스펙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등업도 안 되면요. 뭐 엠블렘 에디 정도는 일단 레전드리 가야겠죠? 아 쓰나요? 쓸까요? 빌려야죠. 아 근데 쓰셔도 되는데? 21% 나오면 21%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21%. 아! 그 방금 옆에 있는 거 뭐 던지려고 아니 방금 여러분들 방금 이거 띄우시고 나서 옆에 있는 거 뭐 집으려고 그랬거든요? 집으려다가 손이 이렇게 빠졌는데 뭐 던지려고 한 거 아니죠? 열받아가지고 데스크업 오늘 스펙 다운하는 건 아 절대 안 하죠. 와 이 씨 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. 바로 일어나는데 와 아, 이게 뜨니까 텐션이 다르네. 세줄 자 일단 벨트 유니크에서 레전드리 27% 축하드립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자 에디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일단 너무 축하해요. 유니크는 보통 이제 30개 안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. 지금 미라클 타임 확률로 아 역시 빅데이터 이게 괜히 토드 하는 게 아니야. 근데 벨트는 토드 힘들잖아요. 그렇지! 야 좋아요. 뜰 때만 텐션이 업이 되시는. 어떻게 할래요? 다른 거? 다른 거? 아, 이거는 스타업이 맞는 거 같아. 아, 네. 이거는 스타업이야. 아, 스크디. 아,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볼 땐 이거 에디가 좀 무조건 공 21 퍼야 돼요. 아, 네. 제일 베스트가 지금 스펙업이 이거 공 21퍼 투자하는 게 맞아요. 그래도 공 21퍼 정도는 나와줘요. 무과금은 난리가 거의 없어요. 보통 이제 50만원 안에는 무조건 한 번은 뜨니까 만약에 공 30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공 30 나오면 그린젤이라던가 본주님 네 제가 항상 가리고 하는 거 알아요? 아 네 저 오른쪽 보세요. 안 보이죠? 네네. 앞에 보이세요? 앞에 보면 보이죠? 앞에 보 아. 네 그래서 저기 보면 같이 저기 봐요. 이거 보지 마세요. 네. 캐릭이고요. 또 공격. 슛. 자 앞에 보세요. 앞에만. 자 첫 줄은 일단 무조건 공격 여기. 두 번째 줄 뭘 것 같아요? 공격. 이제 뜰 것 같아요? 3, 2, 1. 럭. 아. 깨비. 이러다가 막 스킬 다운하고 직하시는 거 아니야? 이거 한번 볼게요. 앞에 봐가지고 공격신 떴잖아요. 앞에 보지 말라니까. 뭐라고 하신다. 은근슬쩍 이렇게 쭉. 안 돼요. 아, 저기 보세요. 아, 네. 네. 고!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세요. 이거 몇백만 원에 한 번씩 뜨는 거거든요?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세요. 설마. 일단 하나만 나와도 공격 두 줄이에요. 일단, 조용히 해주세요. 오, 씨발! 아, 기다려! 자, 공개합니다. 자, 3, 2, 1. 와! 와! 이거 맞아요? 이거 200만원. 1700만원짜리 옵션. 나 최근에 블랙 보조 1600만원 무과금 했는데. 에디 공성. 아. 내 운이 뺏긴 느낌인데, 지금?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, 저 너무 좋습니다. 좋죠. 좋으시죠? 아, 너무 좋습니다. 정말? 아, 농담이에요, 농담인데. 아, 드립. 자, 윗잠 가볼게요. 여기 윗잠이 종결이 나야 보조무기랑 무기를 어떻게 맞출지 좀, 이게 좀 가늠이 오거든요. 시청자분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러니까 원래 웬만하면은 시청자분들 건 다 응원하거든요. 네. 지금 일단은 사람들 다 지금 망하길 기도하고 있어요.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엠블렘에 올인할게요. 화장실만 가. 네 알겠습니다.
800 한번 누르면 300개 키우키우. 안돼 터지면 또 씨, 내가 복구해야 되잖아. 힘들어. 버전이 일단 방공공. 와 일단 나이스. 일단은 이게 정오분 아닌데 훨씬 좋아요. 800 한번 더 누르면 500개 키우키우. 800 아 누른 적 없어요. 저 새끼 한 번 더라고 표현하라 말. 저 탈배 강화한 적 없습니다. 야 엠블렘 바뀐 거 봐요. 와 엄청나네요 진짜. 어떠세요? 좋아요? 너무 좋습니다. 아 우리 한번 아이템 쇼핑 할까요? 불큐를 본전이 팔고. 그쵸. 이거. 어? 일단 이게 제일 베스트. 150억. 에디공 21번. 어떤 거 사고 싶어요? 이거는 마음대로. 저는 이왕 하는 거 밑에 걸로. 아 완벽한 걸로? 완벽한 거. 에디 노란색은 안 불편한 색? 아 괜찮습니다. 아 괜찮아요. 어차피 똑같으니까. 야 저 저랑 좀 이렇게 좀 마인드가 좀 다르시네요. 저는 저거 초록색 아니면 절대 안 사요. 유니크 21퍼? 아, 차라리 레전 띄워가지고 레전 21퍼 쓸래요 저는. 자 일단은 오늘 스펙업 진짜 미쳤네. 그래도 좀 스펙업 상승돼가지고 이제 평소에 보스 가는 것처럼 네. 이제 본인 데미지는 알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얼마나 올랐는지 좀 체감을 한번 느껴보네. 아 네. 네, 좀 기분은 좀 느껴봐야죠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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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못 깨본 노말 루시드. 1패도 처음 해봐가지고. 1패 처음 깨봐요? 아니 노말은 솔플로? 네 솔플로. 도전은 해봤어요? 네 해봤어요. 안 됐었어요? 아니 안 됐었어요. 와 확실히 세진이 느껴지나요? 네네. 너무 좋습니다. 지금이요! 마지막 줄! 조금 남았어요 삐! 노말루시드 첫 클리어! 야! 아, 네. 야, 기존에 노말루시드를 클리어를 못했었다고 합니다. 딜이 안 돼가지고. 와. 자, 해보니까 어땠어요? 근데 진짜 너무 뜻깊었고요. 네네. 상인을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. 아, 제가 만난 게 좋아요. 에디 030 뜬 게 좋아요? 사실은 에디 공이 네. 좀 더. 아니, 황희님이 더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요. 오늘 응원 많이 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좀 긴장 많이 한 성격인데, 네네. 방희님이 좀 편하게 해주셔서 그래도 재밌게. 제가 편했나요? 아 그게 아니고 좀 편하게 하라고 하셔서. 아 다행이네요. 네네. 재밌게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. 아 좋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 주신 베리스터 관계자분들이랑 방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이거 마지막 이제 끝내는 멘트이거든요. 자 하나 둘 뭔지 아시죠? 네 알죠. 제가 먼저 앞부분 세 글자 할게요. 네. 자 하나 둘 셋 녹화를 종료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. 아 자 이거 이제 이벤트 당첨자님 가셨는데 이거 캐릭터 로그아웃을 제 안에 놨었네요.
아니 근데 본주님이 오늘 장갑을 강화를 아 지금 너, 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멘탈이 나가셨다고 열풍선 10개 좀 도와달라 감사합니다. 했었거든? 어서해 내가 요거 22성 한방에 스트라이트로 만들어드리자 어차피 해달라고 하셨던 거라서 야 그리고 내가 지원해드린 금액 아직 안 썼어요 여러분들 원래 매수 20몇억 있었던 거 알죠? 감사합니다. 큐브 팔아서 남은 돈이야 아 요거 요거 깔끔하게 22성 25커든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한 번 더 하라고? DMMMM님 근데 아직 내가 지원해드린 거 안 썼으니까 맞지? 22성 안 터지고 그 18성까지만 해드리자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셨어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 어차피 해돌 에 뭐지 시간이 좀 여유가 돼